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덮밥이랑 수란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다가 물을 4부 정도만 바꿔 물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란을 1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밥공기에다가 물을 6부 정도 채우신 다음에 계란을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끔 깨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해주시고요. 계란을 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타이머를 6분 정도만 맞춰주시면 반숙 정도가 나오고요. 완숙으로 드시려면 8분 정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6분 이후에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시고요. 자, 계란물을 다쭉 따라내 주신 다음에 계란을 건져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 덮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사이즈는 핸드볼 공 사이즈라고 생각하고요. 4분의 1 정도만 0.5cm 두께로 슬라이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 얇게 슬라이스해 주시면 되고요. 당근도 두 쪽만 얇게 슬라이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목살이에요. 목살도 양배추 길이에 맞춰서 슬라이스 쓸듯이 썰어 주시고요. 대파는 파란 잎으로 두 장만 길쭉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에다가 불을 중불로 해주시고 식용유를 두 스푼만 넣어주신 다음에 간마늘을 하얗게 마늘 향이 날 때까지만 잘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고기를 넣고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목살이 맛있게 익어갈 때 정도 돼서 야채를 넣고 고로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양파와 당근이 어느 정도 숨이 죽었을 때 여기다가 양념을 해줄게요. 고소금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소스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림도 4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자, 재빨리 불을 간불로 켜주신 다음에 고로 양념을 잘 섞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바로 투입을 하셔갖고 양배추 숨이 빨리 죽을 수 있게끔 자, 맛있게 조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은 계속 간불로 유지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숨이 죽고 다 볶였다 싶을 때 정도 돼서 대파를 넣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담백하면서도 이 양배추 씹는 식감이 아주 좋아요. 여기다 같이 밥하고 배로 곁들여 먹으면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나이가 계신 그러네요. 어르신분들이나 아이들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양배추 덮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고소함을 더 내주기 위해서 깨도 갈아서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수란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맛연사가 뭐 맛없는 걸 맛있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쵸? 구독자님들. 근데 이거 진짜 속이 부담도 안 되고 정말 맛있어요. 꼭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